인류 멸망 시계 같은 것도 있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21년에서 조금씩 거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약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해내고 있다. 해내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게 훨씬 더 많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도 지구 포기하고 화성을 살자. 화성은 제일 가까울 때도 빛의 속도는 3분 4초가 걸려요.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가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과 노력과 기술이 있다면, 그냥 저희는 어차피 조만한 채널이어가지고, 네. 또 저희가 메인이 과학은 아니거든요. 네. 저희가 그 채널의 모토가 지식과 자산의 복리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자산도 복리효과가 있잖아요. 네. 막 이자 이런 것처럼. 근데 지식도 복리로 쌓인다. 잘 안 먹힙니다. 네. 한 번도 못 들어왔어, 너 와이 스트리트. 예. 아직 조만해가지고. 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제가 그 이정모 관장님 그 다른 데 출연하신 거 많이 찾아보니까 거의 뭐 과학계의 자판기시던데요. 딱 누르면 탁 나오던데. 아,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 저는 그 과학자라고 하면은 진짜 궁금한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무슨 과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칠판 가득히 막 산식을 쓰잖아요. 네. 칠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고, 특히 그 인터스텔라 혹시 기억나시죠? 네. 머피가 막 쫙 쓰는 마지막 유레카로 외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학자들이 뭔가 이 산식을 쫙 많이 쓰나요? 그게 예. 과학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과학만 어렵지 않잖아요. 세상 다 어렵죠. 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국어 시험에 보면 수능 국어에 예. 매년 15개의 비문학 문항이 나와요.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어요. 예. 그 문학이 어려울까요? 비문학이 어려울까요? 다 어려운데 저는. 국어 시험에서. 예. 문학이 특히 좀 어렵지 않나요? 아, 문학은 그래도 좀 읽고 나면 그쵸, 이해. 문학은 스토리니까 알죠. 근데 비문학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그렇죠. 뭔가 서로 지식들이 막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훨씬 비문학이 어려워요. 예. 근데 그 매년 15개 비문학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걸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예. 근데 다 반성해요. 아, 내가 좀 예술책 좀 읽을 거, 안 읽었더니 난 그 미니멀리즘 뭔지 몰라서 놓쳤어. 네네네. 근데 그 어려운 비문학이 과학일 때는 반성을 안 하고 화를 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막 그런 거죠. 뭔지 알겠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비문학이 다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을 유난히 어렵게 생각해요. 이제 10월 달에 노벨 경제학상 발표됐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네, 관심 없어서 안 봤는데. 그래서 노벨 경제학 발표돼도 신문에 전면 기사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쫙 읽고 이해해요. 신문 덮고 나면 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네, 읽을 네. 때는 내가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과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비자연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에 있잖아. 여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동네. 네. 또 어떤 태국 분이 와가지고 태국말로 네. 여의도를 막 설명하면 네. 못 알아듣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유난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언어가 달라서 그래요. 다른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는데 과학은 수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글로 써 있어도 일단은 용어 자체가 외래어가 많고 또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들어가고. 그렇죠. 아, 외래어 뭐 딴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 칠판을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예. 수학, 그 자기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과학이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언어가 달라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장벽이 있는 거고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은 좀 더 이제 훨씬 쉬워지는 거죠. 우리 F는 MA라든지 예. E는 MC 제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F는 아. K 곱하기 R 제곱분지 뭐 M1 곱하기 M2 만유인력이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네. 근데 만유인력이라면 이제 알겠는데 그걸 F는 그렇죠. 뭐 근데 만유인력을 말로 설명하려면 최소 한 문단 정도가 필요한데 네. 그냥 그게 단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는 짧은 수식으로 딱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아름답지만 그 다 잘 설명도 안 할 수 있지만 그 수학이나 언어를 모르면 과학은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네. 경제학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이제 숫자가 많이 좀 들어가죠. 네. 네네네. 거기도 미분하고 적분해야 되고 막 네.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언어 때문에. 일단 언어에서 시작하는 게 크다. 근데 네. 이 과학관으로 온 엉뚱한 질문들 요 책 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그 과학 우리나라에 나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연구는 네. 사실 국민의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안 들어가는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아. 세금을 투여해서 합니다. 아, 혼자 골방에서, 우리도 몰래 어떤 골방에서 어떤 사람 인간 목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불가능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과학자들도 자기 돈 갖고 뒤에서 몰래 할 수 있는 연구는 없어요. 아. 이게 다 빅사이언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정부의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연구의 결과는 누구 거예요? 납세자의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납세자한테 내가 했다는 걸 알려줘야죠. 네. 일단 과학자도 너무 바빠요. 자기 연구하기도 바빠요. 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언어와 시민의 언어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통역사가 필요해요. 아. 번역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학도 통역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게 흔히 말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죠. 아. 그러니까 과학 거감꾼들이 필요한데. 아, 큐레이터 같은 막 이렇게. 큐레이터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네네네. 설명을 해주는 이 언어를 이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통역사, 거고 통역사. 예, 그리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좀 제법 많아졌고 아주 잘하고 있죠. 근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과학자의 연구를 과학자의 그 과학, 만들어낸 과학자 지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려면 예. 당연히 시민의 언어로 해야죠. 네. 태국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시민에 전달할 때 태국말로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 언어가 일반적인 자연어니까 자연어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다 했냐? 그렇진 않아요. 결국에 본질적인 문제를 더 많이 빼놓게 됩니다. 수학 없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딱 요거 가능한 것만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종모 관장님은 과학자인 동시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시는 거고. 예, 네, 저는 그 기본적으로 저는 옛날에 과학자였고 네. 지금 과학자가 아니죠. 예, 과학자란 게 뭐예요? 실제 필드에서 내가 연구하고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네. 안 하지 꽤 됐어요. 네. 하고, 그다음부터 그냥 공무원으로 살았어요. 공무원이었고, 네. 공무원이면서 과학자의 연구를 시민에게 전달해주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정말 그 반성을 하는 게, 그 국립과학관이 있다는 것 자체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방송 보니까 한 백몇십 개 있다고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147개 있어요. 와. 어떤 분도 하고 다섯 개 막 그러는데요. 국립. 아니요. 시립 뭐 이런 데서. 그 시립, 국립, 사립 뭐 다 해가지고. 아, 사립까지. 사립까지 해서 이제 제법 과학관의 꼴을 갖춘 것. 그러니까 과학관 협회에서 노래 들어와도 돼. 네. 들어와도 되는데, 뭐 연회비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과학관에, 어디다 세계 나라도 이제 과학관의 꼴을 갖춘 게 147개쯤 되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예, 우리나라야. 한 40만당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적은 건 아니죠? 적은 거 아니죠.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저는 옛날에 그 대전 엑스포 때 과학관 가보고. 예, 거기도 이제 거기 큰, 중앙 과학관 큰 데고.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데는 여기 과천과학관입니다. 과천과학관 말한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데 내용으로서는 제일 큰 거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요? 예,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지으면서 땅 조금 더 해서 그렇지 네. 내용면에서 우리가 제일 크고요. 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그 전시 내용이나 이런 거는 그 뭐 다른 나라가 쫓아오기 되게 힘들죠. 아, 일본의 무슨 우에노에 있는 뭐 과학 박물관 뭐 멋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보면 우리한테 못하고요. 아, 미국에서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익스플로라토리움인데 참 좋은 과학관이지만 거기도 되게 한계가 딱 들어요. 요 특성이 요거밖에 없는 우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종합과학관으로서 세계 손꼽히는 과학관을 생각합니다. 성인 4,000원, 어린이 청소년 2,000원에 모시고 있어요. 대박이네. 예. 혹시 세 자녀 할인 되나요? 아, 농담입니다. 아니, 서대문 잔소박원 됐던 것 같은데, 우리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멀다고 생각해요. 과천과학관 멀다고 생각하는데 멀지 않아요. 아, 가깝죠, 과천은. 네, 서울역에서 4호선 타면 딱 25분 걸립니다. 사당역에서는 9분밖에 안 걸려요. 아, 저 한번 애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예, 꼭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 주말에는 미어 터지겠죠? 그, 주말에도 많이 오는데, 애들이랑, 애가 몇 살이에요? 제가 6학년, 4학년, 1학년. 6학년, 4학년, 1학년. 이 정도 되면 한번 주중에 학교에 뭐야, 그 내고, 네. 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직접 다룰러 손으로 해봐야지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아, 체험할 게 많아요? 체험할 게 많아요. 근데 주말에는 잘 너무 많아서 잘 못 해보고 그러잖아요. 주중에는 좀 한가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주중에는 그래도 뭐, 소풍 왔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그 와서 뽕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너무 커요. 자유회원권 이런 거 없나요? 그 연간회원권이 있어요. 오. 연간회원권 되게 추천합니다. 아, 진짜? 자주 오실 거면 연간회원권이
좋고요. 그, 네, 뭐,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 일단 와보시고 몇 번씩 와보시다가 아이들이 좀 취미가 있고 반성해야 내가 애들 데리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연간 회원권이 의미가 있고 아 이게 연간 회원권 꼭 놀이동산 연간 회원권만 생각을 했지 이게 과학관에도 연간 회원권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네 아이들 반성하겠습니다 미국 제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입장권이 되게 비싸요 뭐 4만 원 5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간 회원권은 10만 원이 안 돼요 두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연간 회원권을 끊죠. 아.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도 싸지만 연간 회원권도 뭐 그 생각하면 한 7, 8번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많이 오는 친구들은 뭐 2, 3주에 한 번씩도 옵니다. 야, 진짜 아이들과 국립과학관 같이 가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예. 그게 뭐 특별한 아빠가 아니고 대부분의 아빠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아, 내가 애들 데리고 과학관 가면 정말로 진짜 멋진 아빠야. 네. 생각하시면 되게 오해해요. 다른 아빠들은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당연히 가면 이제 좋아할 테고 신기한 게 많으니까 네. 아, 꼭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정모 관장님한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과천을 넘어서 우주로 나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과학관에 있으면 되게 질문들이 많이 와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고요. 그거 귀찮아서 이거 쓰신 거잖아요. 귀찮아가지고 그동안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네. 거기다 답을 써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고급 프로에서 하긴 좀 뭐하고 사실은 네, 집에서 다 볼 만한 것들이에요. 아 고양이는 왜 이렇게 잠꾸러기일까요? 막 이런 거죠. 물고기도 네. 나이를 알 수 있나요? 아 이북이 더 보기 편한데 아빠는 왜 굳이 종이책을 보려고 그럴까요? 곤충이 사람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곤충이 사람보다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곤충이요? 예. 네. 사람보다요? 그럼 세상 망하는 징조 아닌가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망하는 것과는 상관없는데 네. 불가능,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요? 네, 곤충은 사람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왜 개미가 사람보다 자기 몸무게 몇 배를 뭐 들어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미가 사람처럼 커지면요, 몇 배는 들어올리기는 그냥 스스로 부서지고 맙니다. 아. 왜냐면 걔는 외골격이라가지고 엑소스켈레톤에 껍데기만 있잖아요. 아, 네, 그쵸. 그 부피를 견뎌내지 못해요. 부피는 3배가 되는데 힘은 2배밖에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척추나 이런 뼈, 근육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품은 전부 전염될까? 그걸 경험할 줄 알았어요. 하품이요? 그쵸. 한 발에 누가 한번 하품하면 다 전염되죠. 그쵸, 그쵸, 그쵸. 옆에서 하품하면 따라하죠. 예. 네. 그거 정말로 전염돼요. 실험도 했어요.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아니 대부분이요. 누가 한번 하품하는 걸 보잖아요. 네. 하품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 다 하품하게끔 생각만 해도 하게 되죠. 이제 자극이 돼서 하품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선생님들은 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품한 애를 걔를 막 쫓아내버리든지, 아 이게 다 하품해버려 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 하품하자. 예. 네. 그다음에 애들은 엄마 아빠들이 애 키우다 보면 가장 속상한 시간이 애 아침이에요. 아침에 깨워. 아, 그렇죠. 잘 안 일어나니까. 예. 왜 우리 집 애들은 정말로 이렇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가지고 늦잠 자나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공정택 교육감님 기억하세요? 네네. 아, 애들 나이 많으실 때 네. 그 출마 삼선인가 뭐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영교시 부활 막 이런 거 주장하셨어요. 영교시 예. 일찍 애들 더 아,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영교시 하자. 영교시 하면 이렇게 8시에 수업 시작했잖아요. 7시 등교 뭐 8시 수업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학생들은 7시까지 와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 6시 40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못 하겠다 그러죠. 네. 뭐 삼성도 아니고 뭐.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우리 못 하겠으니까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 보고 아이, 당신들은 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그래. 나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오해하신 게 있는데 그분이 근면 성실해서가 아니라 늙어서예요. 저도 정말 새벽 5시에 막 일어나거든요. 아, 요즘에요? 예. 네. 꽤 됐어요. 그게 호르몬의 문제예요. 그 나이 들면은 잠이 없어진다고. 그렇죠. 모든 노인들은 새벽에 일어나요. 예. 갑자기 노인됐던 근면성실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늦잠 자요. 저 군대 3년 가보잖아요. 네. 3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요. 힘들죠. 그죠? 6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점호하고 구보하고 그러잖아요. 네. 3년 하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 난 정말로 새 인간이 됐어. 네. 그래서 제대하면 나도 정말로 아침 연기가 잘 살아야지. 근데 제대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늦잠 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긴장감 풀어지고. 네. 그게 그러니까 호르몬의 문제인데 그게 인간 생존에 좋았어요. 네. 그 구석기 시대에 생각해봐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벌판에 살고 있는데 네. 모든 사람이 같이 잠들고 같이 깨어나요. 네. 딱 사자밥 되기 좋습니다. 아, 잡아먹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일찍 자요. 일찍 주무시면 젊은 사람들 불 주변에서 희덕대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보다가 아우 쟤는 깨어있네. 쟤는
쉽지 않은데 딴 데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노인들이 한 새벽 두세 시 돼서 깨어날 때쯤 되면 요즘 스님들 그때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 깨날 때면 젊은 사람들이 그대로 잠을 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느라고 군대의 전반이나 후반이나 했듯이 네. 앞뒤로 나눠서 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일하는 거 재밌어요. 일하는 거요? 네. 솔직히 말씀하세요. 몇 시간까지 재밌다. 저는 그래도 열 몇 시간 있거든요. 예. 네. 예. 조금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약간 좀. 예. 벌레 취급 당합니다. 아까 그 사람만한 벌레가 접니다. 예. 네. 일벌레만. 근데 뭐 재미는 좀 다른 거 아니야. 제가 관장이잖아요. 관장이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기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관장은 다 결정만 하죠. 중간 편해요. 권리. 예. 그런데 또 3시간까지만 재밌더라고요. 아, 3시간째만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네. 기본적이에요. 구석기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어. 구석기 사람들은 하루 3시간만 일하면 살았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사냥하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구석기에 좀 좋았던 게 뭐냐면 구석기 사람들은요. 아파서 죽은 흔적이 없어요. 맞아 죽은 흔적은 있어요. 근데 신석기 사람들은 막 아파 힘들어 죽어요. 농사 짓다가 막 무릎 나가. 무릎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구석기 사람들은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누구 삐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죠. 아. 30명이 나가서 우리 저걸 잡으러 가야 돼. 메모드 네. 잡아가야 되는데 네. 5명이 삐쳐서 안 나가. 그 5명은 식량이 없죠. 네. 그 나간 25명인데 식량이 없는 거 마찬가지야. 아. 30명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그렇죠. 이 30명이 있으면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아무도 안 삐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냥을 잘하든 못하든 네. 열심히 하든 농땡이 치든 아파서 늙어서 뭐 부상돼서 못 나간 사람들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들 어떻게든 같이 데리고 가려고 노력해야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야 마지막에 심장 내가 찔렀잖아. 아. 그러니까 뒷다리 두 개랑 내장은 내가 가질게. 네. 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이틀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아 냉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저거 있잖아요. 채집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뒷산 과일 다 따버려. 딸 수 있죠. 따면 뭐예요. 내가 김치 냉장고도 그거 다 썩어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 3시간 정도 일하면 오늘 아. 내일 먹을 거 정도 없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3시간까지 누구나 재밌게 일해요. 3시간이 늘어나면 재미가 없어요. 왜?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아. 네. 수십만 년 동안 젊은 사람 늦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올 때 그대로 남아있던 거죠.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막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고. 그죠. 구석기 사람들은요, 정말 저장이 안 되잖아요. 예. 저장이 안 되니까 재산이 없어. 아. 재산이 없으니까 빈부 차이도 없고, 빈부 차이도 없으니까 계급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신석기 사람은 농사를 짓게 됐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곡식은 저장이 돼요. 그쵸. 재산도 쌓여. 땅도 재산 쌓여. 쌓이니까 빈부 차이 생기고 계급도 생기는 네. 거예요. 네. 누가 보더라도 구석기사가 삶이 살기 좋았어요. 신석기보다. 행복했겠네요. 네, 신석기사 하루 종일 내가 아프고. 네. 근데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왜 수렵과 채집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뭔가 정착하면서 살고 뭔가 자기 거 일어나가는 데서 좀 보람을 찾고 막 이래서 그런가요? 무슨 보람을 찾겠어 일하면서 예, 행복감을 어디서 느끼느냐 예. 사람이 어떻게 더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어요. 기후가 바뀌었어요. 2만 년 전에서 만 년 전 사이에 예. 4도가 한꺼번에 확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끝나고 지구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구 평균 기온 15도라는 온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후가 또 높아졌어요. 기후가 높아지면 네. 인구는 확 늘어나요. 인구가 네. 늘어나니까 먹을 건 없어졌죠. 기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 가야 돼요. 왜? 다 바닷가, 강가 살았는데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네, 네. 계속 이사 가요. 이사 가다 보니까 동물과 식물도 달라져 있어. 네. 뭘 잡아먹고 뭘 따먹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바뀐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응해서 새로운 식량을 얻어야죠. 네. 그게 수렵 채집이니 재배. 그러니까 농사, 목동 농사꾼으로 바뀐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네. 총균세에 본문만 670페이지죠. 이만한 책. 예. 하여튼 요게 단데. 아, 그렇죠. 이종모 관장님한테 들으면 되는 거를. 네. 아. 아니, 그 책은 읽지 마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네. 너무 옛날 책이에요. 저도 포기했습니다. 제가 많이 다 사놓고 안 읽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절악을 반으로 확 줄여서 요약한 책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아, 진짜 좋은 책이죠. 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앞에 절반이 그 총균세를 네, 요약한 네. 거예요. 제가 만나서 따진 적이 있어요. 야, 너 총균세 그대로 베꼈대? 그래, 또 어쩔래? 이런 식이더라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에 역사에 관심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역사는 그냥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역사를 이야기시켜서 한 학기 교재를 썼는데 이렇게 전 세계로 히트를 칠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도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에 부분에 약간 헛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그 책은 되게 뛰어난 좋은 책인 게 일단 두꺼운 책을 줄였죠. 아, 근데 그 책도 두꺼워요. 두껍나? 뭐, 네, 그저 두꺼운데. 네. 그런데 청균세를 반으로 줄여서 앞에 반을 썼고. 네. 두꺼운 걸. 그 뒤에다 이제 요즘 이야기를 막 썼으니까. 충분히 두꺼워졌는데 읽혀요, 이건. 그죠. 쫙 스토리를 읽히고. 재밌어요. 유발한 뛰어난 작가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전 고등학생들에게 많이 권하거든요. 네. 이 책 한번 읽어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예. 왜 대학교, 왜 두꺼운 책을 한 번쯤 읽어놔야 자신감을 갖고. 대학에서 읽어야 될 거 많잖아요. 근데 네. 대학 가서 한 번도 안 읽었다가 딱 읽으려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또 생각하는 게 있잖아. 서울대생들이 가장 많이 책을 읽은 책이 총균사라고 지금 막 사서 읽었어. 막 읽을 때면 도저히 못 읽겠어. 못 읽을지도 모르겠고. 나는 안 되겠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게 또 뭐 있냐면 갑자기 과학책을 읽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과학책을 읽고 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양자물리 막 이런 거. 네, 뭐 양자물리 또 뭐 있냐면 코스모스. 네. 그다음에 그 뭐야 이기적 유전자. 네. 막 이런 거 잡아. 네, 유명한 책들. 유명한 책들. 못 읽겠어. 네. 아 역시 난 과학이 아닌가 봐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터무니없이 어려운 책들 말고 예. 그래서 쉬운 책부터 읽어가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종모 관장님이 쓰신 책이 한 셀 수 있으세요? 많아요. 애들 책까지는 정말 많은데요. 감수하신 책까지 하면은. 그거는 뭐 제 책이라 할 수 없고. 물론 감수한 것도 다 내 공력이 들어갔지만. 그쵸. 근데 직접 쓰신 책만 한 몇 권 되십니까? 30권 정도 넘지 않을까? 와. 근데 뭐 다 옛날 책도 있고. 근데 여러분에게 권한 책이 중고생과 부모님이 같이 읽을 책은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란 책이 있어요. 그 1, 2권. 네, 1, 2권 있는데 1권, 1권부터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책이요. 사실 그 글이 우리나라 중3 국어 교과서에 두 군데를 실려 있어요. 창배와하고 금성사. 그러니까 문장으로서도 훌륭하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왜 과학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세상 이야기를 과학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과학에 대한 이렇게 계단을 좀 낮춰놓은 책이거든요. 물론 그게 과학의 전문 아닙니다. 왜 수학이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시작하는 글로서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책은 화장실에 딱 꽂아두면 볼일 보면서 쭉 옛날 금방 그 좋은 생각 그 책 느낌 나더라고요. 예. 약간 이거. 예, 그 좋은 생각은 아닌데요. 예. 여기도 항상 교훈이 또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제 책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책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적인 과학책들이 있어요. 이명현 박사의 별에는 밤 천문학자거든요. 네. 아, 요즘에 심채경. 아, 근데 별에는 밤이에요? 책 제목이? 예. 또 천문학자인데 심채경 박사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야, 어떻게 과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지? 막 하면서 이렇게 과학의 세계에 빠져드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상옥 교수의 여러 가지 뭐, 양자역학 책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재밌어요. 막 읽었어요. 하지만 이해는 못 하실 거예요. 네. 아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양자역학은 네.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건 그냥 미시세계에 있는 일이니까. 영화 속 얘기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른 물리작용이 일어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 있다. 얘기 들을 때 단어도 알아야 되고 네. 막연하게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 좀 해볼 만하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이야기가 자꾸 네. 옆으로 새는데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아직 우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예. 아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과학 기사 같은 거 보면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억 광년 거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시간, 빛으로 날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그 사이에 우주는 더 팽창해져 있으니까 이게 몇억 광년으로 더 늘어났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주가 팽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왜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빅뱅. 처음에 태초에. 네, 그렇죠. 태초에죠. 예, 생겨날 때. 네,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예. 터져서 이미 터지고 있잖아요. 네. 빅뱅은 뭐냐면 이게 터져서 예. 크기가 없었던 거 점은 네. 커져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양자물리랑 똑같은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 그걸 갑니다. 어떻게 알아? 예. 알방법이 사실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예. 온도 그래프를 찍는 거예요. 온도 그래프. 우주를 갖다 저는 온도 그래프를 쫙 찍어요. 네. 사진 왜 우리 건물 들어올 때마다 적외선으로 체온 재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원리예요. 찍는데 우주가 뭉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한 점일 때, 뭉쳤을 때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겠죠. 네네네. 처음에도 뜨거웠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커져.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는. 훨씬 낮아지죠. 아.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계산해봤어요. 자, 이게 그때부터 지금 130 정도가 쭉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 지금 온도가 얼마나 됐을까?
예. 하고선 사진을 찍어봤더니 실제로 우주의 배경 복사라고 찍어봤더니 그 온도가 그 온도예요.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냐면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또 방법은 많아요. 이렇게 또 뭐냐 도플러 효과라는 건데. 예. 그 우리 이제는 앰뷸런스가 온단 말이에요. 아. 앰뷸런스 막 할 때 이게 이 앰뷸런스 나한테 다가오는지 다 멀어지는지 알 수 있죠. 소리만 들어도. 예.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것에 점점 위험해지다가 높아지다가 뿅 확 낮아져 가잖아요. 예. 다가올 때는 커지면서 높아졌다가 내 멀어질 때는 바로 떨어지죠. 음이 다 떨어지죠. 음이 또 낮아지면서 작아진단 말이에요. 커지고 작아지면 그렇죠. 그냥 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네. 높아졌다는 건 에너지가 세다는 거고 낮아졌다는 건 약해졌다는 거.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예. 거죠. 이제 그걸 보고서 한테 다가오는지 멀어진지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 빛도 이제 파란 불과 빨간 불이 있어요. 네. 어떤 게 더 에너지가 센 불일까요? 파란 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우리 초록 촛불에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좀 오래 지키도 돼요. 네. 오래 있으면 되지만. 네네네. 근데 가스불에다가 파란 가스불에 손가락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 없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파란 빛은 뜨거운 빛이에요. 예. 그 뭐 빨간 빛은 차가운 빛이고. 상대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밤중에 하늘을 딱 찍어보면 카메라로 이제 별을 막 찍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별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별은 파란 별, 어떤 별은 빨간 별, 하얀 별, 노란 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태양은 무슨 별일까요? 태양이요? 네. 아, 저 압니다. 네. 저희 YS3에 나오신 분들이 알려줬습니다. 네. 태양은 원래 색깔이 없다고. 아닌가? 태양 노란 별이에요, 노란 별. 아,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노랗게 칠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표면 온도 갖고 하거든요. 표면 온도 갖고 네. 그 만도가 넘어가면 파란색, 네. 한 뭐 5000도 정도 되면 노란색, 네. 더 식으면 뭐 빨간색 이렇게 돼요. 네. 온도에 따라서 그 빛의 색깔도 달라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다가오는 소리와 멀어지는 소리가 다가올 때는 빛 에너지가 세지고 멀어지면 낮아지잖아요. 음이 네. 높아지고 네. 낮아지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다가오는 빛은 원래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색깔이. 네네. 다가오면 그때 조금 파란색 쪽으로 옮겨요. 그 스펙트럼이. 네. 멀어진 쪽에서는 살짝 빨간색 쪽으로 멀어져요. 옮겨요. 왜?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이니까. 네네네. 그 스펙트럼이. 예, 근데 우리가 우주를 쫙 찍어보면 네. 다 적색편이라고 그래요. 빛이 빨간색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나한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별들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태양을 제외한다. 모든 별들이 나부터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만큼 왜 멀어지겠어요? 커지고 있으니까죠. 이거 어떻게 커지냐면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다가 그냥 바람 안 분 풍선에다가 막 은알 그려요. 네네네. 은알 그리는데 바람을 후 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처음엔 조그만 때는 요 은하 여기 붙어 있었잖아요. 네네네. 확 불면 어떻게? 이 은하 떨어져 있죠. 멀어져 있죠. 딱 그런 식으로 확 커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신기하다. 전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우주 그 광활한 공간,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커질 것인가 막 이것도 궁금하고. 네. 근데 당연히... 그건 다른 과학자도 궁금해. 어디까지 계속 커질 건가? 예. 이렇게 쭉 커지다가 어느 순간 계속 커질 건가? 좀 커지다가 멈출 건가? 아니,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 건가? 그 다시 저물어 줄 건가? 네, 다 네. 열려있죠. 열린 우주, 닫힌 우주, 뭐 이런 식으로 다서 가능성들은 다 다르겠지만 수학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학 풀어보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줄어들겠는데 이러서 다 그걸 또 수학식으로 이렇게 막 풀어봐요? 풀어야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수학식으로 풀어서 증명을 해야죠. 또 칠판 가득히. 아, 네. 신기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 뭐 하는 거야 하고 있고 나중에 쫙 보면 그걸 나중에 요약해서 아이가 우주가 커진다는 거야 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세계 몇 명 안 돼요. 네. 몇백 명 정도 이해하는 거고 우리는 아, 그게 이거래. 그러면 듣고서 야, 그게 그거란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옛날에 맨 인 블랙 1 영화 보면은 네. 그 우주가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어디 가다가 나중에 그 고양이 목걸이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네.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재밌기는 한데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책에도 나옵니다만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네. 큰 행성과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그게 이제 지금 지구고 그때 뭐 달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태양이 있었어요. 태양이요? 네. 태양이 있고 네. 어떤 그러니까 이오 이아라고 하는 행성이 돌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옆에 또 테이아라고 행성이 또 돌고 있어요. 네. 근데 둘이 아슬아슬하게 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툭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이 어떤 거냐면 달이 지구중을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데 어떤 천체가 돌 쫙 가다가 지구의 중력이 있어서 사로잡혀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두 개의 행성이 있었는데 네, 네, 네. 두 개 아슬아슬 꽝 부딪혔어요. 네. 부딪히면서 합쳐져가지고 지구가 됐어요. 예. 근데 뭐가 합쳐, 딱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요? 작용 반종이 있으니까 누가 한쪽에 더 튀어나가겠죠. 네네. 튀어나간 것이 그 지구 주변에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죠. 네네. 근데 얘네가 자기네끼리 뭉쳐. 아. 그게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이렇게 살게 된 데는 지금 일단 바다가 있어야 되고, 근데 네.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되게 중요해요. 네.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여 있잖아요. 고여 네. 있는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죽겠죠. 근데 막 그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고 양분도 왔다 갔다 하고 물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바로 그 밀물과 썰물이 달 때문에 생긴 거죠. 인력이라고? 그렇죠. 달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살 때는 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달이 어쨌든 두 개 꽝 부딪힌 거잖아요. 네. 부딪히면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아니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쳤어. 저게 어떻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 그게 지구인가요? 네. 이렇게 아. 딱 쳐서 합쳐, 그러니까 딱 치면서 합쳐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똑바로 서 있으면 해가 항상 일정하게 비추잖아요. 여기는 이 비추는 양이 변하지가 없어. 그럼 계절이 없겠죠? 그렇죠. 이제 기울어 있으니까 어떨 때 여름에는 해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네. 겨울에는 이제 비스듬하게 있잖아요. 네. 그 계절이라는 게 생겼죠. 계절이 생겼게 매 하루도 에너지의 흐름이 같잖고 매일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이 전 지구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계속 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구의 생명체들이 충분하게 그 진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또 그 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일단 물이 제일 많은 것은 저 목성이에요. 아, 목성에 물이 더 많아요? 목성 되게 많아요. 크니까. 근데 네. 그 물이 어디서 왔냐면 혜성에서 가져다 준 거거든요. 그걸 또 부딪히면서? 그 혜성에 꼬리가 쫙 있잖아요. 네. 그 꼬리가 바로 얼음이 증발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수십 년에 혜성 하나 보지만 지구 처음 만들어졌다는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혜성이 막 부딪혀서 바다에 지구의 바다를 갖다 준 거죠. 네. 근데 혜성이 지구에만 부딪힐 리가 없잖아요. 지구 그렇죠. 목적지도 아닌데, 내비션 네. 찍은도 아닌데. 네. 가다가 중력 큰 점을 잡혀 들어갔겠죠. 네. 지금은 태양 주변을 도는데 몇 개 안 되는 게. 네. 그 목성이 제일 크니까 목성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목성은 물은 제일 많은데, 우리 손을 적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물 문제 H2O는 많아. 네. 근데 우리 이런 물 있잖아요. 출렁출렁 되는 물이 없는 거예요. 뭐, 밀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은 그러니까 행성 자체가 그냥 기체예요. 아.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생명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으려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릇이 없는 거예요, 거기 기본적으로. 아, 물이 다 그냥 기체 상태로? 물이 다 기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암석형 행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이 있을 수가 있어. 담을 수 있는? 담을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수성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 가볍기 때문이에요. 달에 그 공기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아. 워낙 달에 작으니까 공기를 잡고 있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성은 또 태양이랑 너무 가까워. 오자마자 금방 증발했어요. 네. 증발해서 우주 그 밖으로 날아가 버려. 그런데 어. 금성은 조금 금성 수성보다 멀잖아요. 예. 근데 뜨겁게 더 뜨거워요. 근데 꽉 부서 증발해. 네. 증발하는데 중력이 충분히 크니까 이 수증기 물을 수증기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우리 지구가 1기압인데 90기압이나 되고.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덥죠. 한 480도 돼요.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운 수성보다 조금 먼 금성이 더 뜨겁다고? 더 뜨거워요. 왜냐하면 그 대기가 있기 때문에. 수성은 그러니까 거리보다 중요한 게 그 대기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해를 받을 때는 뜨겁고 해가 없으면 추운데 네. 해를 받을 때조차도 금성보다 한 50도 더 낮아요. 그런데 화성은 공기가 없죠. 0.01기압밖에 안 돼요. 네. 작기도 하고. 근데 그 정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성은 금성에 부딪힌 물은 다 증발돼 버렸고, 네. 화성은 그러면 추우니까 네. 영하 63도란 말이에요. 증발을 예. 못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바다가 어디 갔을까요? 화성이요? 땅 속에 있나요? 어디? 아 이거 땅 속에 어떻게 들어가? 이거 땅 아니 무슨 뭐, 화성에 물이 흐른 자국은 있다면? 그 흐른 자국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물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게 예. 지구와 화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부 구조가 달라요. 내부 구조.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았어요. 예. 오랫동안 식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네. 액체 상태, 용융된 상태. 네. 그래서 내핵 한 가지 내핵 외핵 맨틀 지각이 있잖아요. 네. 내핵이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금속들이 막 있어요. 외핵도 철과 니켈이 막 있어. 무거운 네. 게 밑으로 내가 뜻은 뭐냐면 식지 않았던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사업 계획 짠다고 여자 책을 막 쌓았어요, 책상에다가. 예. 시간이 지났다고 무거운 책이 밑으로 내려가나요? 아니죠. 자기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네.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갔던 뜻은 액체 상태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간 가운데는 내액은 고체가 됐어. 예. 아무요소서. 근데 그의 외액은 액체예요. 내액은 고체이고 외액은 액체지만 둘 다 금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속 내핵 주변을 액체 외핵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금속 주변을 금속이 막 돌면 뭐가 생기죠? 중학교 때 배우기를 예. 자기장이 생긴다고. 자기장. 자기장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된 거예요. 아. 근데 태양에서부터는 빛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도 오고 태양풍이라는 우주 입자들도 와요. 네. 태양풍 네. 우주 입자가 지구에 있는 모든 분자들을 다 부숴버려요. 네. 그런데 우린 자기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가 되는. 다 쳐주는 거죠. 쉴드를 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우리 뒤에도 잘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일찌감치 식어가지고 지구와 같은 고체 금속 내액, 액체 금속 외액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 안 생겼어요. 자기장이 안 생겼고 태양풍을 쭉 받아가지고 있는 대로 맞아요? 다 맞았죠. 다 맞아서 H2O 물이 H2 수소와 O2 산소로 쪼개져요. 네. 수소는 가벼워지고 우주 공간 날아가고 산소는 날아가기 전에 그 화성 표면에 있는 금속 암석에 네. 암석에 금속불과 결합하죠. 금속에 산소가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산화가 되겠죠. 산화죠. 빨갛게 녹슬잖아요. 아, 그래서 화성이 붉은. 그래서 화성이 붉은 화성이죠. 불화자. 아. 왜 불성에서 빨갛게 보이지? 산화가 돼요. 예, 마스라고 하잖아요. 전쟁의 신. 실제 맨눈으로 보면 빨갛게 보여요. 화성 맨날 볼 수 있고, 알고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아, 맨날 볼 수 있나요? 화성? 맨날 볼 수 있어요. 화성 맨날 볼 수 있어요. 거의 매일 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고 하는데, 화성 가서 못 사는 거네요. 태양풍 다 맞아버리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그 심지어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네. 야 빨리 지구 포기하고 지구 네. 빨리 포기하고 우리 화성 가서 살자.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요 최고의 뭐 천체 물리학자시죠. 네네네. 하지만 이분은 그 천체 물리학을 하시는데 네. 그 천체 내부 지질학이라든지 생태학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설 수 있냐. 그러니까 네. 뭐 일론 머스크가 할 때도 거기가 달까지 1.3초밖에 안 걸려요. 빛의 속도로 똑딱뚝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아,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아, 1.3초밖에 안 걸리는 달까지 근 달을 돌아본 사람이 21명이에요.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아, 네. 예. 그런데 화성은 제일 가까울 때도 빛의 속도로 3분 4초가 걸려요. 빛의 속도로 3분 4초. 달은 1.2초인데, 1.3초인데, 1.3초, 3분 4초.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거잖아. 엄청 먼 거예요, 화성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화성 가는 뭐 우주선 표 파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네. 편도표예요. 가는 것만 하죠. 왜냐면 올 때는 할 수가 없어. 왜? 다시 올려면 지구를 떠날 때보다 화성은 작으니까 천천히 나가던 중력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우주선에 그 연료를 싣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 줄 테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가서 알아서 살아요. 그 마스에서는 마션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뭐 그 똥 갖고 감자켜서 살았다고 하지만 영화에서 대량기사이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뭘 보내냐면 로봇만 보내야 돼요. 그렇죠. 로봇은 재료 보내들이 얘들이 막 도시도 만들고 막 그래야죠. 태양풍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신라 고분 같은 흙집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집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로봇도 문제예요. 로봇들도 태양풍 쪽이 그러면 회로 망가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밤중에만 행사 이래야 돼. 아. 낮에는 태양풍 쪼이니까. 숨고. 내가 볼게 그 기본적으로 자기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화성에서 생명체가 사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화성에서 생명체가 이주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과 노력과 기술이 있다면 네. 차라리 지구에서 좀 잘 지구를 고쳐가면서 사는 게 낫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거 하지 말건 아니에요. 하면 그 이주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시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로 또 탄생하는 많은 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는 거 어떻게 갈 건지를 고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또 기술 발전이 네. 또 지구에 유용하게 쓰일 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당신은 갈 수 있어. 보내줄게. 하지만 올 수는 없어. 할 때 정말로 내가
거기 그냥 지구를 포기하고 거기서 가서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안 가실 거예요? 네, 저는 달까지는 생각이 있는데 네. 화성은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멀어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어디 뭐 새로운 행성을 지으려다가 왜 지구에다가 아예 3차원으로 이렇게 막 뭘 만드는 게 나오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이거 봤죠. 근데 영화 작가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어떤 딴 공간에서 지구를 자기는 보게 한다는 약간 환상적인 판타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거기서 이게 그 인터스텔라는 지구는 사막화되고 살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거기 남자 주인공은 사실 모르는데 여자 주인공이 있잖아요. 버피. 브랜드 박사. 네. 그러니까 지구에는 자기 아버지가 있고 예. 위에는 자기 딸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 둘이서 이제 탁 이렇게 몰래 화상 통화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딸아, 너는 개인으로서 너를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서의 너를 생각해야 돼. 네. 그게 뭐냐면 너는 개인적으로는 거기 우주를 세계를 여행하면서 우주를 해서 새로운 행성을 찾으러 가는데 네. 너는 외롭게 죽고 말 거야. 하지만 네가 그 성공하면 인간적 호모사피엔스 어디선가를 살 수 있지 않겠니? 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인간은 포기하고 너의 우주선에는 2,000개의 수정란이 있어요. 인간 수정란. 아. 그걸 가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행성을 찾아서 이걸 부활시켜라. 그러면 어디선가는 인간 종이 계속 될 거야. 이 장면 또 딸이 쫙 비장하게 눈물을 흘리죠. 또 이 장면에 또 내 친구 물리학자들도 비장하게 눈물을 쫙 흘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 순간에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아, 그 사람이 참 센티하게는 잼병이구나 하는 거죠. 자, 어제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행성을 찾았어요. 네. 거기에 뭐 2,000개의 수정란을 부화시켜 나섰어요. 네. 그 지들끼리 살 수 있나요? 걔네는 뭘 먹고 살 거고.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줄 거고. 그렇죠. 되는데. 걔네 똥은 누가 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 종, 사람이랑 종이 살려면 수천 종의 미생물, 식물, 동물이 같이 촘촘한 생태계를 구성해야 살 수 있는 거지. 네네네. 우리만 가서 딱하니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살게 될 때까지는 거의 한 38억 년 동안에 끊임없는 진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생명들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통째로 옮기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박테리 하나 갖고 가가지고 자 박테리를 퍼트려. 그러니까 얘네가 가서 30억 년 지나면 다시 뭐 고등 생명체 생기겠지. 이런 건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 다 우리 같이 고등 생명체를 딱 던져놓고선 너네 거기서 살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일단은 박테리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힘과 노력이 있으면 지구를 좀 더 고쳐보자.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거를 영화 놀란 감독이 그렇죠. 일단 물리학자예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네, 그래서 놀란 거죠. 예. 그 사람이 물리학자고 그 영화를 자문했던 킵슨 박사는 영화 나오고 한 2회 있다가 중력파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와. 그러니까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인 거죠. 그렇죠. 그 훌륭한 만들기에서. 사람들이 물리학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네. 생태학은 잘 모르시는 거죠.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약간 말씀 중에 아까 지구가 이제 38억 년 됐다. 46억 년. 지구는 그러니까, 46억 년 됐고 38억 년 전에 생명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근데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네. 나이가 38억 년이라 예,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46 빼기 38. 8년 동안은 암석이 없이 지구에 있었던 거예요? 8억 년 동안. 왜 그럴 수 있죠. 뜨거웠어요. 암석이 있으면 식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그냥 막 액체 상태로 있었다. 영웅된 상태,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 있고. 아. 암석이 생겼을 때, 암석이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또 쭉 돌다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밑으로. 아. 빨려 들어갔다 쫙 녹았다가 다시 쫙 올라오고. 그래서 지구가 충분히 식은 다음에야 암석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오래된 건 30년, 3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더 오래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발견된 건 없는 거죠. 그 발견하면 대박인 거고. 뭐 대박까지는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교과서 한 줄 바꾸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그 사이에서 이제 무거운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으로 계속 이제 내려갔던 거고. 그것도 궁금하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네. 달도 둥글잖아요. 처음에 네. 뭐 부딪혀서 생긴 거라면서 아니면 네. 뭐 파편들이 막 뭉친 네. 거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동그래질까요? 중력의 힘이죠. 중력이 작은 거 있잖아요. 저희 그 지구와 화성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소행성들이. 예. 작은데 그들은 뭐 감자,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네.
중력이 작아서 잘 못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기구는 충분히 크니까 왜 공 같은 반죽도 계속 돌려봐요. 그다 둥그러지잖아요. 저거 있잖아, 이렇게 왜 유리 구슬 맞을 때 유리 갖고 막 돌리면 어떡해요? 동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원심력 퍼지고 밑에 중력을 잡아당겨서 원심력이 있으니까 지구도 당연히 막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돌고 있는데 그 동그란 모습을 갖는 게 물리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주 중력이 작으면 작은 것들은 동그랗지 못합니다. 울퉁불퉁해요. 큰 것들은 다 동그랗지. 막 럭비공처럼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 동그랗지. 거의 동그란 모습을 갖죠. 지구도 약간 뭐 적도 쪽이 약간 조금 부풀어 있는데 네. 우리 눈으로 보니까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뭐 좀 행성 충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구를 맞는 것도 행성의 충돌이었고 네. 공룡을 멸망시킨 것도 결국은 충돌이었고 네. 물론 이제 그 두 가지는 비견이 안 되겠죠. 네.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되겠죠. 근데 그 몇십억 년 단위로 그런 충돌들은 그럼 계속 생길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7천만 년 단위로 한 번씩 부딪혔다고 그래요. 7천만 년? 네, 7천만 년. 근데 이제 공룡이 멸종할 때가 6,600만 년 전이었어요. 거의 비슷해진 거죠, 지금. 6,600만 년이니까. 아, 예, 몇만 년 안 남았네요. 400만 년인데, 뭐, 근데 그때 얼마였냐면 지름 10km였어요. 지름 10km짜리 운석이 꽝 부딪히니까 그때 충격으로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고 충격으로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그래서 막 끝났다 그러는데 네. 또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 아, 반지름이 6,400km, 지름이 12,800km지. 그런데 겨우 10km짜리 부딪혀가지고 예. 지구의 생명체가 다 끝나버렸다면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 싹 다 죽었거든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지름 10km면요. 일단 뭐 시속 한 2만 km 속도로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지름 10km 얼마나 큰 거냐면 만 미터잖아요. 10km면. 네. 그렇죠. 에베레스트산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갈 때 뭐 보잉 737 이거 타고 가잖아요. 네. 날씨 좋은 날 6,500m를 떠서 가요. 네. 날씨 나쁜 거 막 5,500m, 6,000m도 가요. 네. 그 하이에어라고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 4,500m로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쭉 가서 이제 남해 추자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운석이 바다에 빵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네. 우리 지나가고 있다. 우리 그 운석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 도착했어. 제주도 도착해서 바닷가에서 한라산을 봤더니 한라산 뒤로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운석의 높이가 한라산 높이 5배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큰 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꽝 부딪혔다. 에베레스트산이 더 큰 게 꽝 부딪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충격으로 그러니까 지구에서 급격한 기후 변동이 오고 일단 충격파가 원체 컸고 그다음에 뭐 결국에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바다에는 대형포유류 사충 다 죽고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한테 싹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으로 꽝해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면서 그 시간 동안 지구의 생태가 계속 변했던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저기 멕시코에 꽝 부딪혔어요. 아, 그때 멕시코에 부딪히고서 불과 몇 분 안에 아마 미국 집에 있는 커다란 공룡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예. 그러니까 다 작은 것들,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은 그것도 꽤 긴 시간에 걸쳐서 대멸종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거 아니고 몇만 년씩은 걸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또 다른 행성이 지금이라도 충돌을 하면 지구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얼마 전에 실험했잖아요. 조그만 운석에다가 쐈죠. 쏴서 딱 부딪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SF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딥 임팩트 이런 영화 있었죠. 그렇죠. 그게 뭐야? 그 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딥 임팩트. 네. 그 딸의 남자친구까지 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거기에 딱 핵폭탄 부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날라가 그게 얼마 빨리 날라가는데 그 조그만 거 정확히 해서 딱 부딪혔잖아요. 충분히 네. 가능해서 방향도 바뀌고 할 수 있어요. 이게 6월 말쯤에 세계 국제 소행성의 날이었는데 전 세계에 때 이렇게 소행성을 어떻게 말하는가 아이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소행성에다가 막 흰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태양풀을 봐서 방향을 조금 바꾸는 별 있는데 네. 가장 확실한 거죠. 꽝 부딪혀서 폭파시켜버린 거죠. 네. 근데 너무 가까이서 폭파시켜버리면 그 자네들이 막 죽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멀리에서 산산 조각 내지 말고 살짝만 꽝 부딪히면서 방향을 좀 바꿔서 해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정확도는 이미 갖고 있어요. 되게 크기 뭐 몇백 미터짜리의 작은 그것도 우리 정확히 날아가니까요. 야, 이게 당구공으로 치자면 이렇게 스핀을 주는 건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것도 네. 시속
뭐 몇천 킬로 뭐 이렇게 날아가는 걸 쏴서 예. 맞춰서 방향 그 기술까지는 와 있다라는 예. 거고. 그게 수학의 힘이죠. 아, 그렇구나. 다 계산해서. 역시 수학이 중요한데. 네. 근데 아까 잠깐 대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온도, 온도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이제 대기가 네. 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기가 있고 또 요즘에 대멸종, 네. 한 5년 전쯤인가 쓰신 책도 그 주제의 책이 네. 있었고 대멸종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게 곧 대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아니 뭐 그 대기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대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이 있었으니까지예요. 네. 다섯 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여섯 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걸 인류세라고 하거든요. 네. 왜 인류세라냐면 지금 생물량이 인류가 제일 많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사람이 인류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한 가지 종의 생명이 지금의 인류처럼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생명인데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70억. 그러니까 70억이나 되는 사람이 예. 한 개 종류. 예. 그러니까 만 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동물이 막 사라지고 있어서 그냥 동물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육상 척추동물 보면 만 년 전이나 지금 보면요. 동물량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만 년 전에는 99.9%가 야생동물이었어요. 0.1%만 인간과 가축이었거든요. 네. 근데 99.9였던 야생동물이 3으로 줄었고 0.1밖에 안 됐던 인간과 가축이 97이 된 거예요. 97 가운데 32가 인간이고 65가 가축이에요. 32 인간, 한 종이잖아요. 네. 65 가축. 머릿속에 10가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죠. 동물의 양은 예. 그대로 있으면서. 그런데 인간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생기는 멸종이라 가지고 이 시대 지들시대를 인류세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세. 네, 인류세. 인류 때문에 멸종이 된다. 네. 그런데 패턴은 똑같아요. 지난 다섯 차례 대멸종을 보면 다 기후변화,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멸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후변화의 이유가 뭐냐면 다 자연적인 거였어요. 운석이 부딪힌다든지 화산이 네. 터진다든지 대륙이 하나로 합쳐진다든지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된다든지 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이 온 거였단 말이에요. 네. 기후변화가 왔어요. 근데 그 당시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화산이 터지는데 공룡이 그렇죠. 가서 다 화산 막던지 대륙이 합쳐지는데 막 힘 앞에서 밀어붙이는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의 원인도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 급격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냐면 인간이죠. 우리가 내뿜는 온실가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이게 우리한테 희망이죠. 희망이요? 그럼요. 이게 화산이 터진 거라든지 대륙이 합쳐진 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에서 생기는 기후 변화니까 우리만 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무엇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정말 공룡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내뿜고 있는 거 우리가 줄이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우리가 안 내뿜으니까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사람들 있어요. 기후 변화가 없어. 이거는 사기야. 워낙 이산화탄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논문은요. 과학저널 받아주지도 않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기후변화와 이산화탄소 변화가 자연적이라는 거다. 인간에 의한 것이 자연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문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 아직도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쪽에 뭐가 있냐면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망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개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기후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망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뭐 이 시작에 따라 3년 전에 어떻게 기후변화 이야기하면 관심도 없었어요. 맞아요. 다 관심 있고 ESG 경영 이야기하고 있고 에너지 전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탄소를 갖다가 토양 속에 저장할지 에너지 네. 제로 빌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막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더디고 문제도 일으키지만 문제도 해결하더라고요. 요즘에 신문 라디오 뭐 방송에서 남극의 오존구멍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저 어릴 적만 해도 그 프레온가스 엄청 문제였는데. 그렇죠. 그 옛날에 그 맨날 그 오존구멍이 커졌어요 문제였잖아요. 요즘 예. 뉴스도 안 나와요. 그렇죠.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이거 맨날 캠페인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왜? 없죠. 인간이 해결했으니까요. 삶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문제도 일으키지만 문제도 해결해요. 왜 생기지? 프레온가스 때문에 생기는 거네? 그렇죠. 세 명의 과학자가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레온가스 안 쓰면 되지 뭐. 네. 다른 냉매 개발해서 안 썼죠. 네. 그러니까 쫙 정상적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오존층이 다 좀 메꿔졌다고. 거의 다 메꿔졌어요. 예, 정상적이요. 예. 커졌다 작았다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의 화학자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문제도 익히지만 문제를 해결도 해요. 지금의 우리의 이산화탄소 배출한 것도 막 하는 게 엄청나게 이거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죠. 그렇죠. 그 지금 70억 명이나 사는 게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화성열 마음껏 떼면서 잘 살게 됐는데 덕분에 이산화탄소 나온 거잖아요. 네. 또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쓰면 되죠. 네. 실제로 우리는 해 나가고 있어요. 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정말 다 살 수 있어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100% 하고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근데 거기는 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그 인구는 별로 없는데다가 거기 땅 속에 예. 지열이. 아. 땅 속에 부글부글 한대잖아요. 네.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나라, 주로 덴마크 뭐 이런 70% 80%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뭐 넓게 퍼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아이슬란드니, 오스트리아니, 덴마크는요, 깝깝해요. 할 수니까 그 막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 우리나라는 아주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취월장할 수 있는 나라예요. 아. 엄청나게 여기 시장이 엄청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해야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텅 더 있어. 내국의 풀로오션이에요,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열을 빼고 보더라도 우리가 웬만한 알만한 나라 중에서 태양광과 풍력산업이 우리가 제일 조금 생산한 나라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멀었다 이게 아니라 기회가 많다. 갈 길, 시작이 많은 거죠. 갈 일이 많은 거예요. 야, 이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산업이 없어지고 일자리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우리 젊은 사람들 앞에 있는 거죠. 그 왜 그 인류 멸망 시계 같은 것도 있다지 않습니까? 네. 그 보면 거의 이제 뭐 12시 이렇게 다 가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12시가 되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네네네. 9시부터는 이제 아주 위험한 거고. 네네네. 근데 기본 9시 한 40분쯤 뭐 갔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21년에서 조금씩 거꾸로 가요. 어. 여전히 9시가 넘어서 위험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씩 몇 분씩 뒤로 가고 있어요. 인류 멸망 시계가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전해지는. 얘들아, 쭉 앞으로 가다가 이제 뒤로 가고 있는 거. 아. 왜? 우리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약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해내고 있다. 해내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게 훨씬 더 많다. 그러면은 일단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7천만에 한 번쯤 온다 그랬죠. 7천만 년에 한 번씩은 이제 오는데 지금 한 6,600만 년 정도 됐고. 네. 지금, 잠깐만, 인류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침팬치로부터 지금의 인류가 갈라선 게 한 700만 년 돼요. 700만 년.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길게 잡으면 한 30만 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 70만 년은 더 존재해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짧으면 500년, 길면 만 년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만 년은 제가 한 20년부터 고민했는데 만 년은 처음에 긴 거고요. 그 당시 500년은 아, 시민들 겁주려고 짧게 잡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짧게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막 이렇게 방탕하게 막 이렇게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 배출하고 살면. 네. 근데 지난 다섯 대부터 그랬잖아요. 최고 포식자와 생물량이 가장 많은 생명 반드시 멸종인데 네.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이거든요. 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만 살 수 있다면 다른 생물 쫙 멸종하면 어때요?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생길 텐데 정말 멋진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생물 없이 또 인간만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네. 저는 지금 인류가 30만 년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400만 년이 이제 걱정이 돼갖고 이제 지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400만 년 후에 온다. 그러면 나 7천만 년에 오는 게 뭐 평균 7천만 년이면 한 5천만, 6천만 에서 8천만 년 사이에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지금은 우리는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 400만 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근데 우리는 이미 기술을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기본적으로 인류가 400만 년 존재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러면 왜 탄소 중립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그 뭐라 해야 될까?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걸로서 딱 재료를 만든 거죠. 예. 흡수하는 거가 이제 중립으로 만드는 거, 넷제로. 그게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선언을 한 게 한 2050년 정도. 2050년. 그러면 2050년 이제 탄소 중립이 되면 최소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인류의 멸종 시기가 빨라지는 거는 더 이상은 그때부터는 걱정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되죠. 근데 탄소 중립이 되면 더 이산화탄소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2050년까지가 너무 전 그때까지 견딜 수 있겠냐. 그러니까 2000 그런 식으로 하면 2도가 확 넘어갈 버릴 텐데 이게 뭐냐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쭉 가다가 2도가 돼서 이렇게 돼버려요. 2도까지는 우리가 변하면 돼. 2도가 되는 순간 저절로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2도가 높아지면 그 인류가 견딜 수 없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변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햇빛이 태양빛이 올 때 많은 햇빛은 뭐 빙산, 만년설의 뭐
관서에서 나가잖아요. 네. 근데 2도쯤 되면 많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 많이 녹으니까 어떻게 해? 그 빛이 그대로 바다 육지에 흡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변해도 소용이 없는 쫙 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롤러코스터 네. 생각하면 돼요. 롤러코스터 처음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때 기아 걸어서 전기를 착착착 올리잖아요. 네. 꼭대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 떨어지죠.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세울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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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2도 꼭대기까지 가서 세워주세요. 그러면 문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도에서 한 0.5도 앞에서 좀 설 수는 있는 서보자 그런 거죠. 근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야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5도 되는 게 6년 뭐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또 많이 주진 않아서 또 다른 방책이 조금 더 시간이 1년 더 생길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인류가 이 정도의 각성을 했으면 어떤 그 2도 되기 전에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저 아이고 막 되겠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어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ESG 투자라는 거 맨 앞이 이제 환경, 엔바이러먼트인데 네. 그래서 환경을 지키지 않는, 파괴하는 기업에게는 투자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환경을 지키는 기업에 투자를 해주자 이러면서 네. 좀 인류가 각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90년대에 내일은 늦으리라는 이제 환경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2022년, 23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거는 경각심을 갖고 계속 인류가 옛날에 경각심만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신문 기사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무슨 벤처 연합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후 위기가 와서 막 겁먹는 게 아니라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기술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 기술을 개발하고 지구를 살려내겠죠. 역시 인간은 돈 되면은 합니다. 근데 그게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번다. 그러면 이제 환장하고 네.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돈을 못 것 같지만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그럼 기후 위기를 극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네. 나 개인적으로 뭐 하세요? 그러면 저 텀블러 써요. 그래요. 예, 저도 텀블러. 네, 텀블러 써요. 내가 그랬더니 뭐냐면 텀블러 100날 써보세요. 기후 위기 끝에다. 미안하지만요, 다른 문제예요. 텀블러 써야죠. 왜? 텀블러 왜 씁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린 등어리가 가려운데 허벅지 굵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텀블러 쓰시려면 200번 쓰셔야 돼요. 200번. 내가 저 텀블러 200번 쓰려고 마음을 먹고 써야지 저 텀블러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네, 네. 뭐 한 100번 쓰고 버리려면 그냥 일회용 컵 쓰세요. 이제는 처음에는 텀블러 쓰는 게 왜 강조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로 알고 의식을 하게 했지만 이제는 다 됐잖아. 이제 그러지 말고 집에 텀블러 얼마나 많아요. 도서관 텀블러 에코백 엄청 많아서 나눠주잖아요. 제가 그거 그만 좀 해라. 그것 때문에 환경 파괴된다나요. 아, 진짜 와닿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뭐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텀블러 모으는 게 취미인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환경을 지키겠다. 근데 네. 그 텀블러 색색깔을 다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또 탄소 배출되는 네. 거고 이거 조금 쓰고 실증 난다고 버리고 딴 거 또 사고 막 그러실 바에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일회용 컵 쓰십시오. 이게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200번 닫아가지고 녹슬 때까지 쓰셔야 돼요. 근데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교통 타는 겁니다. 아, 네. 근데 뭐 곡성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곡성, 뭐 양구 이런 데 대중교통 타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대중교통 다니겠어요. 아, 조금. 너무 땅은 큰데 이동이 네. 너무 오래가니까. 근데 서울, 경기 이런 데는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중교통, 워낙에 한국 사람이 반이 모여 사는데 대중교통이 원래 훨씬 더 편해요. 제가 5년 동안 다시 대중교통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대중교통 무료로 하자. 대중교통을 아예 무료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냐.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쁜 사람, 바쁜 사람, 돈 있는 사람 차 타고 다니시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차비 많냐고. 우리 서울시도요. 도로 닦고 주차비, 주차장 확보한으로 쓰는 돈이 얼마예요. 또 어차피 시민들 세금 내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다 주자. 그래서 당당하게, 편하게, 좋게 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고기예요. 고기요? 육식. 관장님 고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25년 전부터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어저께도 고기를 먹었고 오늘도 고기를 먹을 예정이에요. 아, 그게 뭐냐? 잠시만요. 채식주의자인데 어떻게 고기를 드세요? 채식주의. 그러니까 딱 여기부터 요만큼. 그러니까 뇌 부분만 채식주의자고 몸은 고기를 원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자기의 이념과 달리 살아야 되니까. 아, 그쵸. 고기를 먹을 때, 아, 맛있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소고 정말 문제게 소고기 1kg을 생산하면 네. 약 5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요. 실제로.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25kg의 먹이를 먹여야 돼요. 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소고기 1kg을 안 먹으면 50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네. 소고기 1kg을 안 먹으면 25kg의 먹이를 생산할 수 있는 땅을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전 세계는요. 농경지 면적보다도 목초지 면적이 두 배나 돼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한 6kg, 돼지고기 1kg를 만들려면 한 6kg만 먹이면 돼요. 훨씬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는 좀 빨리 자라고 빨리 잡아먹을 네. 수 있어요. 닭은 한 3kg 예. 정도거든요. 소가 그러니까, 문제네. 그러니까 소를 먹을 바에야 돼지, 닭을 먹는 게 훨씬 낫죠. 무슨 미러미나 메뚜기는 훨씬 더 이익이지만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또 요즘 또 양이. 양이 또 젊은 사람의 트렌드더라고요. 아, 양, 제 딸이, 양고기, 양고기. 그 제 딸이 돈 벌면서 엄마, 아빠 다 이렇게 예쁜 뭐 레스토랑 가서 양고기 차차 네네네. 구워 먹는데 양은 오히려 소보다 더 환경에 더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어떻게 양 안 먹고 잘 살고 있었잖아. 양이 그러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땅도 더 많이 필요하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소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그게 뭐 도덕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올해 5월 4일. 5월 4일이 보통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린이날 이브. 어린이날 이브. 그러니까 영화 SF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 네네네. May the Force be with you 하잖아요. 포스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예. 제다이의 인사말이잖아요. 아, 네. 저 근데 스타워즈는 잘 못 봤어요. 제가. 아, 그래요? 예. 네. 저 디즈니 플러스에서 한국말로도 잘 나옵니다. 그게 5월 4일이 메이 더 포스. 메이 더 포스. 그러니까 힘, 포스인데 아~ 발음이 메이 5월에 4일 포스 해 가지고 그 5월 4일 하면 그 저 모든 그 스타워즈 팬들이 그 아~ 스타워즈 데이라고 하는데 아~ 바로 그 메이 더 포스에 그러니까 올해 5월 4일 날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산화탄 그 육식을 20% 줄이면 살림 벌채를 50%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예측하는 게 논문이 나왔어요. 그 육식을 20% 어떻게 줄일 건데 우리 갑자기 확 육식 많이 하게 됐잖아요. 삼겹살 처음 먹은 날 기억하세요? 기억은 안 나겠죠? 삼겹살이 뭐 처음 공기처럼 있었나요? 기억은 못하지만 뭐 어릴 적에 뭐 돈가스 처음 먹어본 날은 기억합니다. 저는 삼겹살 예. 처음 먹은 날 기억해요. 예. 1981년 8월 15일 점심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전까지는 내가 돼지고기 내가 먹은 돼지고기 다 물에 젖어 있었어요. 찌개나 국에 들어 있었는데 엄마가 근데 왜 기억나? 고3 때였어요. 고3이어가지고 네. 방학 때도 학교에 자율학습을 가는데 네. 선생님도 광복절에 쉬는 데가 나오지 말래요. 근데 그날 엄마가 점심으로 네. 로스구이라는 이름. 아 삼겹살, 그때는 로스구이였어. 삼겹살에 이름 자체가 없었어. 와 로스구이라는 이름을 로스구이, 로스구이. 구워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학교 가서 너는 로스구이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침침 질러서 막 너무 구려했는데 네. 한 달 지나니까 우리 반에 모든 애들이 그 삼겹살을 먹었어요. 로스구이. 와. 도대체 1981년 여름에 뭔 일이 있었던가? 유행처럼. 근데 198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육식 소비량이 4배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돼지고기 소비량이 한 3배로 늘어나요. 그때 막 가축도 많이 이제 키우게 되고 아니면 소득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뭔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 네네. 일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였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데모하던 사람들도 취직 잘할 때. 네네네. 맨날 데모꾼인지 알지만 뽑아야 될 때. 네네네. 그 사람 안 뽑으면 회사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일자리 많이 늘어날 네. 때. 그 시절에 전 세계가 다 같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고기 소비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20%를 줄이라는데 어떻게 줄일 거냐. 이 사람들이 제기한 게 배양육이에요. 아, 대체육, 배양육. 배양육. 그러니까 배양육은 콩고기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저는 콩고기 못 먹어. 맛없어요. 솔직히 정말 맛있어요. 요즘 근데 퀄리티가 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왜 너무 안 좋은 인상이 있었는지 아,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 배양육이 문제가 배양육이 뭐, 우리 마블링이 좋은 고기란 게 뭐예요? 생살에 고기, 뭐 살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생살에 그렇죠. 지방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지방이 좀 사이에 있어야 좀 부드럽죠. 네. 그 생각해 보세요. 생살에 지방이 박혀 있을 정도니 예. 그 소의 뭐야 내장, 심장, 혈관은 어떤 상태겠어요? 기름지. 소를 최대한 심장, 혈관 질환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걸 맛있다고 먹는 거죠. 참 우리 너무한 거야. 근데 맛은 정말 있어요. 예. 근데
그 배양육은 그런 소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환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네. 세포를 갖고 실험실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배양육이 한 10년 전만 해도 가격이 한 30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 뭐냐면 그쵸. 그걸 햄버거 패티 하나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은 한 3, 4억 4, 요즘은 4억이 넘었지 못해서 한 3억쯤 네, 되는 네. 거예요. 그걸 누가 먹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드셨더라고요. 빌 게이츠 같은 분 드셨어요. 그 형님은 돈 많으니까. 근데 그분이 사실 돈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산업이 필요하다. 개발. 그래서 뭐 먹었죠. 많이 드셨던 거죠. 그 덕분에 산업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한 5년쯤 전에는 한 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2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전 세계 부자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지구를 생각한다. 하면서 막 드셨어요. 사실 맛도 있대요. 그게. 근데 한 2년 전에는 5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이제 굳이 사장이 아니더라도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1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오. 패티 하나 값이. 예. 이 정도 몇 년 지나면 몇천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 리즈너블 하죠. 누구나, 이렇게 뭐, 배양육으로 키운 소로 만든 패티를 갖고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네, 이 문제도 네. 다 보려 과학과 기술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구와 이런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환경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구 없는, 인간 없는 지구를 꿈꿉니다. 아, 타노스예요, 혹시? 아, 인간 없는 지구를 꿈꾸다 할 때 내가 저는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부터 사라지세요. 아, 인간 없는 지구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우주가 뭐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죠. 내가 없는데 저 연이 무슨 의미가 내가 있어야지 저 연이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호모 사피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호모 사피엔스가 없었으면요. 우주는 자기 나이가 137억 살인지 몰랐어요. 아. 다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없었으면 그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없었으면 어떤 꽃도 예뻐본 적이 없어요. 우리 꽃한테 가가지고 야 너 참 이쁘구나 그 고백해줘 이게 이쁜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네, 김춘수가 왔던데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호모 사피엔스가 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주는 네. 자기 나이도 모를까 우주, 지구, 환경, 자연 다 너무 황망해지는 거예요. 우리라고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몇만 년은 더 살아줘야 우주나 지구와 자연이 복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잘 살,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주를 위해서도 좀 더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구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와중에 또 경제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산업들 만들어내고 에너지 전환하고 그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3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기술이 있어요. 개발해야 네, 되고 그렇죠. 또 공기보다 토양이 이산화탄소 한 3배쯤 더 저장할 수 있어요. 토양을 사용한 이산화탄소 저장법 또 다양한 이산화탄소 포집법들 다양한 방향으로 이걸 해나가야 되고 거기에 그 와중에 돈을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돈이 돼야 또 인류는 그 기술 개발을 그렇습니다. 하고 발전을 하니까요. 그래서 대중교통 타는 거 또 소고기를 좀 줄이고 그러니까 소고기를 막 먹자는 게 아니라 점심 때 한 끼만 아, 제가 소고기를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환경을 지키자고 맨날 얘기하면서 소고기 정말 좋아합니다. 대체육으로. 예. 네, 대체육. 근데 조금, 예. 한 2, 3년 있다가. 아직까지는 제 형편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수고해 주시면 저도 예.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면서 지금까지 예. 여기까지 채식주의자인데, 여기까지 채식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이정모 관장님하고 오늘 한 30분만 얘기합시다. 예. 여기 시작하셨는데, 딱 1시간 30분 이야기하셨네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딱 말씀 중에 과학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게 네. 우리가 과학을 하기 위해서 네. 인류가 700만 년 동안 진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네네. 38억 년 동안의 생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거든요. 우린 정말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또 유쾌하게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연락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